KBS 월드 라디오 K-POP 어워즈 2022 세계인이 사랑한 K-POP 지금 시작합니다. KBS 월드 라디오 K-POP 어워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스테이씨의 시은입니다. KBS 월드 라디오에서는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 세계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K-POP 연말 결산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솔로를 비롯해 올해 걸그룹, 올해 보이그룹, 그리고 올해 가수와 올해 노래까지 총 다섯 부문으로 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전 세계 193개국에서 27만 6천여 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걸그룹 전성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올해 걸그룹에는요, 2세대 레전드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녀시대를 비롯해서 올해 하반기 최연소 걸그룹으로 데뷔한 뉴진스와 감사하게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스테이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연 수많은 걸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들이 탑3에 올랐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그럼 올해 걸그룹 탑3에 랭크된 후보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솔로 활동과 걸그룹 활동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트와이스입니다. 데뷔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뉴진스입니다. 완전체로 발표한 정규 앨범으로 압도적 글로벌 파워를 보여준 블랙핑크입니다. 다양한 걸그룹들이 사랑을 받은 만큼 후보들 하나하나 모두 쟁쟁했죠. 그럼 과연 어떤 걸그룹이 올해 걸그룹으로 뽑혔을지 결과는요? 축하합니다. 블랙핑크입니다. 우! 케이비에스 월드라디오 케이팝 어워즈 2022 세계인이 사랑한 케이팝. 이번에 살펴볼 부문은 올해의 보이그룹입니다. 걸그룹의 강세 속에서도 보이그룹의 인기 역시 대단했는데요.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가수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게 꿈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방탄소년단은 신곡 발표와 동시에 차트에 오르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됐고요. 스트레이키즈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비롯해 많은 그룹들이 글로벌 차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보이그룹 탑3에 랭크된 후보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빌보드 200에서 2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심을 제대로 사로잡은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올해부터는 솔로 활동에 집중하며 멤버 개개인의 매력을 제대로 발산 중인 방탄소년단입니다. 미국 MTV가 선정한 2022 올해 앨범에 이름을 올리며 세계를 향해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세븐틴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그룹이 올해 보이그룹으로 뽑혔을지 결과는요? 축하합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케이비에스 월드라디오 케이팝 어워즈 2022 세계인이 사랑한 케이팝. 이번에 만나보실 부문은 올해의 가수입니다. 케이팝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만큼이나 그 후보 역시 쟁쟁한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올해의 가수 탑5에 올라온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느덧 내년이면 데뷔 10년차가 되는 그룹이죠. 방탄소년단. 귀여운 모습뿐만 아니라 성숙한 모습까지 사랑받고 있는 트와이스. 13명의 각기 다른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있는 세븐틴. 무대 위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카리스마로 실력파 아이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블랙핑크. 멤버 모두가 똘똘 뭉쳐 자신들만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와, 올해 가수 탑5의 이름만 들어도 엄청납니다. 그럼 올해의 가수는 과연 누구일지? 결과는요? 축하합니다. 방탄소년단입니다. 우! 와우. 와, 올해 보이그룹에 이어서 올해 가수까지 2관왕을 차지했네요. 케이비에스 월드라디오 케이팝 어워즈 2022 세계인이 사랑한 케이팝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당분간 제 플레이리스트는 오늘 발표된 수상곡들과 후보에 올랐던 노래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이 투표하신 대로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하네요. 제 20대 전부가 돼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탄소년단 덕분에 꿈도 목적도 많은 들더라가 되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계속 응원할 거고 언제나 지킬 거예요. 스텔씨 기다립니다. 와주세요. 세븐틴은 제 마음속에서 항상 1등이에요. 세븐틴 사랑해요. 케이팝은 내가 힘들고 슬플 땐 나를 위로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친구 같으니까요. KBS 월드라디오 케이팝 어워즈 2022 세계인이 사랑한 케이팝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스테이시의 시은이었습니다. 해피 뉴 이어!